현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폰은 아이폰 10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저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성능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 없이 사용해서 그렇지 실제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스마트폰의 성능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실로 엄청난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이폰 12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주는 1초당 수행하는 소수점 연산의 횟수를 의미하는 플롭스로 이를 파악해보면 과거 1969년 아폴로 11에서 사용했던 나사의 컴퓨터는 12250 플롭스의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 거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1985년 슈퍼컴퓨터인 크레이2는 당시 미군이 핵무기 개발 연구 때 사용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은 19억 플롭스의 성능으로 당시 세계 기록을 세운 엄청난 고성능 컴퓨터였습니다. 아폴로 11호에서 사용했던 나사의 컴퓨터와 비교한다면 무려 15만 5102배의 뛰어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머니 속의 아이폰 12는 어떨까요? 아이폰 12의 성능은 11조 플롭스를 기록했습니다. 즉 아이폰 12가 1985년 미 국방부의 슈퍼컴퓨터보다 5789배 성능이 뛰어난 것입니다. 1969년 나사의 컴퓨터와 비교한다면 이는 더욱 충격적인데 아이폰 12는 나사의 컴퓨터보다 9억 8795만 9183배 앞선 성능을 갖췄습니다. 즉 우리의 주머니는 과거의 달 탐사와 핵무기 개발 임무를 수행했던 시대를 능가하는 위대한 공간입니다.